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1월 장이 뭐 이제 워낙 수급이 외국인 쪽에 힘이 실리면서 강했고 이제 말일에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걱정과는 다르게 12월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장의 연속선상에 일단 현재까지는 머물러 있는 시장의 분위기 점검을 해보고 수급에서 또 포인트 얻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11월 달이긴 하지만 지금 지난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나왔던 수급들 한번 비교해보고 뭐 외국인 기관 산 것들 이쪽을 어떻게 한번 또 요리해볼까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앞서도 잠깐 뭐또 시장 얘기 관련돼서 팀장님하고 뭐 PER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흥시장으로 외국인들의 ETF 들어오는 속도를 보게 되면 거의 수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통할까요? 일단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일단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뭐 이제 누려야 되겠죠. 일단 충분히 누리는 게더 맞지 않나 일단은 분위기 타야죠. 네, 예, 잘 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11월 어떤 한국의 시장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어떤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의 S&P 500이 상대적으로는 제일 11월까지는 좀 부진했고 오히려 중국 그다음 한국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 맨날 그 상태야라고 하는 상황 쪽에서 지금 반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비교해 보면은 솔직히 좀 저희가 알고 있던 뭐 PR 10배보다는 한 PR 15배 정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투자자별 순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11월 30일 날 개인들의 대거 매수, 외국인들의 대거 매도 이런 쪽으로 MSCI 리밸런싱 영향을 받았어도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 11월 달한 5조 가까이 샀습니다. 좀 급하게 샀죠. 11월 초부터 급하게 산 흐름들, 그리고 코스닥 선물 모두 다 보게 되면 딱 시장이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당연히 드러나는 상황들이고 기관은 주식하기 싫어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매도가 늘어오는 상황 쪽에서 연기금 동향을 또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연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현금화할 부분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연말 들어오면서부터 글로벌 연기금들을 다 매도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축소를 시켰다가 또 어디 대체 투자할 데 없다 그러면 또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개인은 코스닥 매수, 코스피 매도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지금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매도를 하는데 되게 기분 좋게 매도한답니다.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다 먹고 보니까 팔면 다 좋은 거예요. 네, 뭐, 내가 이 정도 수익률을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면서 파시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차익성 매물인데 이게 그냥 매도라기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계속 불을 뗄수 있는 뗄감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증시 주변 자금들이 될수될것 같은데 여전히 넉넉하죠? 네, 뗄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을 한번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지수고요. 거기다가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60조 원대 고객 예탁금이다라는 쪽, 62조 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쪽에서 앞서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수익 내서 한번 맛을 봤는데 그럼 이거 빠져서 뭐 빚을 갚을까? 이게 아니죠. 한번 더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더큰 상황 쪽에서 계속 대기자금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용장고 같은데요. 신용장고가 벌써 양시장 한 17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까지 넘었죠. 근데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객 예탁금 대비한 신용장고 비율을 보게 되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죠. 한뭐 28%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여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거는 증권주 사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신용장고를 통해서 꾸준히 지금 어떤 자금 빌려주고 돈 챙기는 쪽은 증권사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는 계속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신용도 계속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이자 베이스도 훨씬 커지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가 답이다라는 쪽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연초 급락 구간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줬고 뭐 올해 시장에 뭐 가장 두드러지는 수급 주체였던 개인의 고가는 여전히 든든하다라는 걸 확인해봤고 11월 들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지수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었던 외국인의 수급도 점검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부터 외국인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쪽 환경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 들면서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은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출발을 할 모습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게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92대가 언제 깨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 들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본격적인 달러화 약세의 서막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통 달러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국면들을 봤을 때 제 기억으로도 그렇지만은 뭔가는 크게 오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주식은 그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 맞겠죠.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예, 이쪽도 네. 아마 이제 통화에 대한 가치의 신뢰가 달러화가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도 아마 또 무시무시하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그쪽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화 약세는 이제 기조적으로 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여러 가지 또 측면들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걸 잘 점검하면서 전략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표 중에 하나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바닥이기 때문에 폭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는 계속 가면서 변동성 지수가 바닥을 계속 다지는 국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측면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보는 게 공포와 탐욕 지수죠. 최근 들어서 이거 100대까지 육박했다. 지금 탐욕 지수가 거의 극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지난번에도 그랬었습니다. 탐욕 지수가 100 근처에 왔어도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나오죠. 그럼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혹시나 지수가 다 왔기 때문에 곧버스 사자 단 전략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이 정도 와서 막스권의 움직임을 그려도 오히려 종목별 순환매가 많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게 더 좋겠다는 쪽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들어와서는 수급 주체가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확연히 바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외국인들이 수급 주체로 떠오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특정 업종 쪽으로 이제 그 편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업종별로는 어떤 매매가 있었는지 좀 보면 좋겠어요. 네, 그 편식의 차림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진짜 편식을 하고 있는 쪽 노란색이 그 많이 사는 업종인데 그냥 전기전자랑 화학 사고 끝 이럴 수도 있는데 소폭도 매수가 들어오는 쪽도 들어오고 있는 게 뭐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요, 의약품 업종도 눈에 띄고 있고. 의외로 운수 장비 유통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유통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던 섹터죠. 이런 쪽도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관이 매수한 쪽은 그나마 화학 쪽은 같이 따라갔다. 외국인과 같이 따라갔고 또 다 증권 쪽이죠. 이쪽도 도저히 금융 쪽에서도 이 정도는 싸다라는 관점과 함께 보다 보니까 증권주 괜찮네 라는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시장을 일단 다른 건 다 팔아도 맞춰가는 전략이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 다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화학 쪽의 섹터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인데 눈에 띄는 거는 그나마 뭐 SK바이오팜, 케미칼, 두산중공업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피해주 코로나 19 피해주도 눈에 띈다고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도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JYP엔터가 눈에 띕니다. 이번에 니쥬 앨범이 공개됐죠. 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일 사랬던 스텝 바이 스텝이었는데 이번엔 스텝 오너 스텝인가요? 네. 이제 이런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요. 보시면은 저 같은 사람들 흐뭇해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인기가 높을 것이라는 관점들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시장의 개화와 함께 어떤 눌림목 바꾸는 계속 움직이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 눈에 띄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베팅했다라는 게 눈에 확 띄는 사고들이고요. 네. 그중에 또 빅히트도 오랜만에 매수가 좀 잡힌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 코스닥은 눈여겨보실 게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눈에 많이 띕니다. 네, 벌써 몇 주째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효과도 반도체 쪽에서 강한 변화가 나오는 게 이런 쪽을 기대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의 대표적인 테스터 업체죠. 네. 근데 주가는 좀 무거워도 여전히 성장성은 눌려있던 쪽에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관심을 받았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이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또 이제 개장 상황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